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3장 28절 말씀을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28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잘 아시는 말씀대로 지난주에 이어서 또다시 2주 연속 이 말씀을 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한 그 고난의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오르실 적에 시온의 딸들이 주님의 그 고통받으시면서 올라가는 모습을 보면서 많이 울면서 많은 여인들이 주님을 따랐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바로 이 누가복음 23장 28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가라사대, 주님이 고통받으신 그 모습을 보면서 함께 마음 아파하면서 울고 있던 그 예루살렘 딸들에게 이렇게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예수님께서 당신은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어차피 그 길은 홀로 가셔야 될 길이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을 위해서 울려고 하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어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십자가를 치고 올라가신 것은 하나님의 택하신 생명들로 하여금 죄에서 떠나서 하나님의 진노 심판이 어느 때 임할지라도 그 하나님의 진노 심판을 피하고 구원에 이르러서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런 고난의 십자가를 지고 가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신 이 참 의미를 알아서 내가 이렇게 십자가를 치고 올라가는 것에 대한 참 의미를 너희는 바로 알아서 왜 이렇게 내가 십자가를 치고 이 고난에 이 고통에 골고다 언덕을 오르는가 하는 것을 너희들은 생각하면서 진짜 우려야 할 것은 너희 자신들과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우려야 할 것이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강생하셨을 때 자신이 어린 양 속죄 제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예수님의 나라를 이루시기 위한 그 기반을 닦기 위해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메시아로 오신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그리스도의 왕국에 들어갈 생명들을 위해서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초림 주님으로서 그 일을 다 마치시고 완성을 하시고 예수님은 당신이 본래 계시던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올라가실 때 다시 오시겠다는 약속을 갈릴리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약속하셨습니다. 너희가 하늘로 가신 것을 본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이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초림 주님으로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죄의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시고 초림 메시아로서의 사명을 다 하시고 나서 예수님은 재림하실 약속을 남겨놓으신 채 하늘나라 보좌 우편으로 당신의 본래 계시던 곳으로 돌아가셨습니다. 다시 오시겠다는 약속을 남기시고 그런데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이 뭐냐?
왜 예수님께서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서 울라고 하셨는가?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죄의 문제 때문에 마땅히 우리 인생이 죄값을 치러서 우리 자신이 내가 죄값을 치러서 내가 십자가 형벌을 받고 내가 사망의 지옥의 고통을 받아야 될 것인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죄의 고통 사망의 고통을 다 예수님이 친히 담당을 하셨단 말이죠. 이런 은혜를 베풀어 놓고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이라는 약속을 남기시고 하늘나라로 가셨는데 이미 죄의 문제를 다 해결해 놓을 이미 죄의 문제를 다 해결해 놓고 이런 은혜를 베풀어 놓고 가셨는데도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쯤에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쯤에 되면은 무슨 일이 있게 될 것인가 할 때 인자가 세상에서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가 구원받을 것에 대한 모든 것을 다 준비해 놓고 그 기반을 다 마련을 해 놓고 하늘나라로 가셨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주님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가 어떻게 해서 구원을 받을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열두 제자들을 앉혀놓으시고 특별히 세 제자에게 새로운 이름을 주실 때 시몬에게는 베드로, 야고보와 요한에게는 보아너게 우리의 아들, 심판주의 아들이라는 그런 사명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 사명대로 요한에게 실제로 밧모솜에서 이 거룩한 주일날 예수님께서 밧모솜에 요한에게 계시를 주셨단 말이죠. 그래서 주님이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가 어떻게 해야 예수님 재림하시는 그날에 환난과 재앙을 면하고 영육이 구원받아 주님의 나라의 축복을 받을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것을 사도 요한에게 다 말씀을 주셨어요. 그런데도 예수님께서 걱정하셨던 것은 뭐였냐면은 누가복음 18장 8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내가 세상에 올 때 내가 인자가 올 때 인자가 재림하실 때 예수님이 그러니까 아직 오시지 전이잖아요. 재림하시기 전인데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누가복음 18장 8절 말씀에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예수님께서는 모든 죄의 문제를 다 해결해 놓으시고 또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주님의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가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켜야만이 다시 오실 재림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것을 모든 것을 다 마련을 해 놓으셨단 말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 다시 오실 때가 되면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생명들이 믿음이 없게 되는 상태가 될 것을 예수님이 가장 큰 걱정을 하신 것입니다. 그것은 마태복음 24장 4절에 의해 사람의 미혹을 주의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왜 믿음이 처음에 예수님을 만났을 때 예수님을 만나서 뜨겁게 처음 사랑을 나누고 정말 열정적이고 폭발적으로 예수님께 대한 그런 사랑을 나누었단 말이죠. 그런데 왜 예수님이 오실 날이 가까울수록 믿음이 식어져 버리고 예수님께서 걱정하셨던 대로 누가복음 18장 8절 말씀대로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는 이런 걱정을 예수님께서 하실 수밖에 없게 될 것인가? 바로 사람들이 미혹을 받은 겁니다. 무적행에서 올라온 그 미혹의 연기. 시커먼 하나님보다도 물질과 사람, 세상을 하나님보다도 더 우상시하는 마치 물질과 세상과 사람을 신처럼 여기는 우상시하는 그런 미혹에 다 잠기다 보니까 예수님을 향한 처음에 예수님이 인격적으로 만나서 뜨겁게 자신의 생명까지라도 주님을 향해서 내어드릴 만큼의 그런 뜨거운 사랑은 온데간데 없이 다 사라져버리고 미혹을 받아서 눈에 보이는 세상 바벨 세상의 것들을 통해서 눈과 귀를 통해서 미혹을 받아버린 거죠. 그리고 주님께 그 값없이 선물로 받은 그 믿음의 선물을 다 빼앗겨버리는 거죠. 자기가 가지고 있던 것마저도. 그래서 믿음을 보겠느냐. 예수님께서 정말 걱정하셨던 문제가 이겁니다.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그것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쯤이면 참된 믿음을 가진 자를 찾아보기가 심히 어렵다는 것을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때 주님께서 유일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이시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분이시며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유일한 분이시며 우리에게 참된 영생, 영원한 기업을 주실 유일한 분이신 유일무이한 신앙의 대상자로부터 시작을 해서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것, 또 이 땅에 그리스도의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것,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는, 그러니까 예언된 말씀, 예언의 말씀대로 믿고 읽고 듣고 지키려고 하는 이런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을 찾아보니까 어려운 시대가 될 것을 예수님이 이렇게 탄식하며 경고하신 겁니다.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그러면 예수님의 말씀대로 오늘의 교회 안과 세상 사람들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8장 8절에서 탄식하시면서 염려하시면서 경고하시던 이 말씀이 현실적으로 어떻게 성경 말씀에 비추어서 사람들의 모습에서 보여지느냐 하는 것을 우리 이사야 성경 23장 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8장 8절에 인자가 세상을 때 믿음을 보겠느냐, 그래서 예수님께서 경고하신 말씀대로 사람들이 믿음이 없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므로 주님께 대한 참된 소망이 없어져 버린 겁니다. 우세 눈에 보이는 세상이 더 좋아 보이거든요. 눈에 보이는 사람이 더 멋져 보이는 거예요. 사람들이 누리고 있는 어떤 화려한 부귀와 영화가 예수님이 주시는 어떤 것보다 더 귀하게, 더 아름답게, 마치 선악가처럼 그렇게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이 없음으로 인해서 자신은 물론이거니와 자녀들마저도 참된 신앙으로 양육을 하려고 하는 이런 모습을 찾아볼 수가 없다는 의미입니다.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진짜 믿음이 있다고 하면은 내 자신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지식적으로 만났다면은 그 신앙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통해서 바른 신앙, 바른 은혜를 받았다면은 나 혼자 잘 믿으려고 하고 나 혼자 신앙을 지키려고 하는 것이 아닌 사랑하는 내 자녀들, 내 가족들, 내 부모 형제들이 참으로 하나님을 잘 섬기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는 그런 준비를 갖출 수 있도록 그렇게 예수고 힘써주고 도와주고 섬겨주는 이런 모습이 보여지는 것이 참된 믿음, 참된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며 예수님을 바로 만난 사람들의 나타내 보여지는 결과의 그런 모습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뭐 간증도 하고 나 이렇게 은혜 받아서 이렇게 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 오늘 한국교회, 한국에 6만 교회가 넘습니다. 교육자만 해도 10만이 넘습니다. 천만이 되는 교인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그들의 모습에서 정말 내가 만난 예수님, 내가 만난 진리의 말씀, 내가 만난 그 하나님의 사랑, 내가 체험하고 느꼈던 그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사랑을 내 가족들에게, 내 자녀들에게, 내 형제자매들에게 전하려고 얼마만큼 힘을 쓰고 노력했느냐, 거기에서 진짜 그 사람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이고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이라는 것을 진짜 맛보고 체험한 사람인가 아닌가가 그런 모습에서 드러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3장 1절에서는 우리가 자주 보아온 말씀이지만은 저는 오늘 이 시대에, 이 세대에 제가 지난주에 그의 평생을 드리겠나이다 하는 그런 제목으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전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씀은 태어날 때부터 어머니 모태에 있을 때부터 어떻게 신앙생활하며 자녀 양육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힘을 써야 되는가 그런 모습을 전반적으로 전했던 말씀이지만은 오늘 말씀은 이제 육신적으로 어느 정도 크고 말기도 좀 알아들을 수 있고 소위 말하는 청소년들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한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책임이 누구에게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강력하게 전하고자 하는 겁니다. 이사야 23장 1절에 두로에 가는 경고라, 다시스의 선적들아 너희는 슬피 부르짖을지어다. 두로가 항모하여 집이 없고 들어갈 곳도 없음이요, 이 소식이 기띔 땅에서부터 그들에게 전파되었음이니라. 구약 역사에 있어서 두로는 지중해 동편, 그러니까 팔레스타인
해안을 끼고 있는 바로 마치 우리 부산으로 하면은 마치 용도섬과 같은 그런 위치에 있다고 쉽게 생각하면 될 만한 그런 곳이 바로 두루입니다. 육지와 아주 가까이 붙어 있는 그런 섬. 그러니까 그 바다가 마치 천연의 요새가 돼서 어떤 외침도 쉽게 당하지 않고, 그러니 이 무역선을 통해서 많은 물을 축적을 하고, 심지어 지금의 스페인인 자시스에까지 식민지같이 개척하고, 그렇게 많은 부를 누리고 있었던, 최상의 영화를 누리고 있었던 그런 두루라는 이 나라, 이 조그마한 이 한 도시 국가를 통해서 인간 종말에 무슨 일이 어떻게 있게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주시는 경고가 바로 두루에 관한 경고의 말씀입니다. 다시스의 선적들아, 너희는 슬피 부르짖을지어다. 이 다시스의 선적들은 두루가 띄우는 무역선들이었습니다. 많은 귀중한 물품들을 가지고 그 멀리 지중해의 가장 서쪽 지역인 지금의 유럽의 서남단이죠. 스페인까지 또는 아프리카의 서북쪽까지 거기까지 무역선을 띄워가지고 돈을 많이 벌어들였던 이런 상고들에 대한 이런 모습. 그러니까 다시스의 선적들아, 너희는 슬피 부르짖어 있자다. 왜 다시스의 그 무역선들이 슬피 부르짖게 될 것인가 할 때, 두로가 항파여 집이 없고 들어갈 곳도 없습니다. 그래야 그들이 출항을 했던, 출발을 했던 이제 어떤 무역선이 와가지고 매매를 해서 많은 부를 이제 얻었으면 돌아가야 되잖아요. 이제 복귀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돌아갈 곳이 없어져 버렸다는 그런 소문을 이제 들은 겁니다. 기띔에서 지금의 이제 지중해에 있는 그 섬 키프로스를 통해서 우리가 돌아갈 항구가 없어져 버렸다. 우리가 원래 두루에서 출항을 했는데 두루가 항마의 집이었고 들어갈 곳도 없으며, 그러니까 외침을 받아서, 바벨론의 외침을 받아서, 또는 그 이후로도 이 두루는 뭐 알렉산더 대왕이나 이런 여러 강대국들의 힘없는 그런 외침을 당했습니다. 아주 요새이다 보니까. 그런데 이 도로에 어떤 이 비극적인 일이 보여지느냐, 바로 도로가 항마여 집이었고 들어갈 곳도 없으며, 이 소식이 기띔 땅에서, 기띔 땅, 우리가 사도행전에서는 구브로로 보여지는 그런 섬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대 지명으로는 키프로스라고 합니다. 이 기띔 땅에서부터 그들에게 전파, 이 소식이, 그러니까 도로가 망했다는 것을, 도로가 함락되었다는 이 소식, 이 비극적인 소식이 멀리 물품을 싣고 다시스로 나갔던 그 무역선 다시스의 선척들에게 그 소문이 들린 겁니다. 2절에 바다에 왕래하는 시돈 상고로 말미암아 부유하게 된 너희 해변 거민들아. 여기서 말씀하는 해변 거민은 두로를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이 시돈은 실제로 두로와 시돈, 두로에서 가까운 곳에 있는 지중해 팔레스타인의 그 해안선을 따라 끼고 있는 이런 도시가 시돈 아닙니까? 우리가 구약성경에도 자주 지명을 볼 수 있는 이런 시돈. 이 시돈, 그러니까 시돈이 또 누구의 고향이었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다 기억할 겁니다. 그 악녀 이세벨의 고향이 바로 시돈입니다. 시돈 상고로 말미암아 부요하게 된 너희 해변 거민들아 잠잠하라. 그러니까 시돈에서 이 장사하는 이 장사치들이 많은 물품을 가지고 두로를 이제 부요하게 주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시돈 상고로 말미암아 부요하게 된 너희 해변 거민들아 잠잠하라. 이제는 더 이상 너희들이 돈과 물질로서 더 이상 너희들이 세상의 화려함과 부요함을 자랑할 수 없게 되어 버렸다는 것을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3절에 시올의 곡식, 곧 나일의 주스를 큰 물로 수운하여. 이 시올은 이 나일강, 그러니까 나일의 히브리식 발음이 바로 시올입니다. 시올의 곡식, 곧 나일의 주스를 큰 물로 수운하여 들였으니 열국의 시장이었도다. 이 두로라는 곳은 그 나일강 하류의 그 기름진 나일강 하류에서 이 생산이 되는 그 곡물을 바로 이제 유럽이나 또 아시아 북쪽으로 수출하는 아주 굉장히 중요한 위치에 있었던, 그런 요즘 같으면 어떤 뭐 싱가포르 같은 그런 역할을 했던 바로 이 도시국가가 바로 두루라고 할 수 있는데, 시돈이여 너는 시월의 곡식 곧 나일의 주스를 큰 물로 수운하여 들였으니 열국의 시장이었도다. 그러니까 동서양의 많은 무역선들이 그 두루를 꼭 고쳐야만 될,
마치 지금의 이 싱가포르와 같은 그런 위치에 있었던 곳이 바로 이 바로 두루였습니다. 열국의 시장이었도다. 그러니 많은 무역성이 왕래하다 보니까 얼마나 세상적으로 많은 부를 축적을 했겠습니까? 돈을 많이 벌었어요. 돈을. 4절에 시돈이여 너는 부끄러워할지어다. 대저 바다 곧 바다의 보장이 말하기를. 여기서 말씀하는 바다의 보장은 그러니까 바다의 요새라는 거죠. 두로를 가리킵니다. 두로가 말하기를 나는 구로하지 못했으며. 그래 시돈이여 너는 부끄러워하라는 이 말씀은 두로와 무역 상대국이었던 이 시돈이 이제 부끄럽게 된 거예요. 왜요? 자신이 더 이상 자신들의 물품을 살고 팔 수 있는 그런 대상이 망해버렸다는 겁니다. 그러니 이제 부끄러워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바다의 보장고 두로가 말하기를 나는 구로하지 못하였으며 생산하지 못하였으며 청년 남자들을 양육하지 못하였으며 처녀들을 생육치 못하였습니다. 왜 시돈이 부끄러워하게 되었느냐. 자신의 이거 돈벌이의 대상인 영업의 대상인 모역의 대상인 바로 두로가 이제 망하게 되었으니 그런데 그 망하게 된 두로가 이렇게 이제 망해가면서 이렇게 탄식하며 울부짖는 모습이 여기서 보여집니다. 이 말씀이 오늘 이 시대를 사는 우리 하나님의 택하신 생명들에게 특별히 자녀를 두고 있는 오늘의 소위 말하는 영적인 부모, 육적인 부모 세대에게서 경종이 되어야 됩니다. 이 말씀이 마치 칼로 뼈를 예어가지고 그 속에 무슨 물질을 집어넣은 것처럼 심령의 가장 깊은 곳에 날카로운 그런 칼을 찌르는 것처럼 그렇게 이 말씀이 이 시대에 소위 영적 부모, 육적 부모라는 모든 세대에게서 깊이 박혀져 버려야 될 말씀입니다. 왜 그러냐? 그렇게 물질을 통해서 많은 부와 세상의 영화를 누렸던 이 두로가 왜 망하게 되었는가 하는 그 이유를 여기서 이사야 23장 4절 이사야 23장 4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두로가 망하게 되었는가? 돈은 많이 벌었지만 경제적인 활동, 무역 활동을 통해서 돈은 정말 엄청나게 벌었습니다. 그의 부요함과 화려함에 대해서 다시 에스겔 27장이나 28장에서도 말씀했습니다. 그렇게 화려한 부유를 축적한 것이 바로 두로였는데 왜 망하게 되었는가? 왜 망하게 되었는가? 이 이유를 알면 이 시대에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떤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가? 어떤 신앙의 자세를 취해야 될 것인가? 어떻게 자녀들을 양육을 해야 될 것인가? 이 시대에 가장 우선적으로 가장 중요하게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하는 것이 해답이 이 이사야 23장 4절에서 나오게 됩니다. 돈은 엄청나게 벌었지만 왜 망했는가? 나는 구로하지 못하고 못하였으며 그랬습니다. 구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아시는 대로 자식을 낳을 때 어머니들이 고통의 소리를 내는 걸 구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두로라는 이 도시는 구로하지를 못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식을 낳기 위해서 해산의 수고가 없었다는 것을 말씀을 한 겁니다. 쉽게 이 시대 영적으로 하면은 자식을 낳기 위해서 부르짖는 것이 없었다는 거죠. 그러나 육적 자녀가 있다 할지라도 그 육신의 자녀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으로 키워내려고 하는 이런 구로가 해산의 수고가 없었다는 것을 말씀을 한 겁니다. 자식을 위해서 간구하지 못하고 부르짖지 못했다. 이걸 지금 이 두로가 망해가는 시점에서 한탄을 하고 있는 거. 나는 구로하지 못했었다. 내가 자식을 낳아보려고 힘쓰고 애쓰려고 하지를 못했다. 이러다가 내가 이렇게 바벨론의 침공을 당해서 이렇게 나는 망해가고 있다. 지금 우리나라 현실이 그렇습니다. 우리나라가 옛날의 시대는 너무나 경제적으로 어렵고 가난하고 빈핍한 상태였기 때문에 그저 잘 살아보세요, 잘 살아보세요. 돈만 많이 벌고 경제 부흥만 일으키면 나라가 잘 될 것처럼 보였지만 우리나라가 세계 10위권에 거의 10위, 11위 정도 그런 이 10위권의 경제 대국이 되었지만은 돈 보는 데는 경제 부흥에는 우리나라의 일꾼들이 많은 수고와 희생이 있었지만은 정작 자식들을 자녀들은 사상과 이념으로 바른 국가관을 심어주는 교육에서 완전히 실패해가지고 지금 이 나라 대한민국이 이 지경이 된 겁니다. 돈 버는 데는 그렇게 열심히 있었습니다. 우리 선배 세대들도 돈 버는 데는 가난을 탈피하는 데는 힘쓰고 있었지만은
정작 바른 국가관, 바른 사상, 바른 이념 교육을 시키는 데는 무관심했다 그겁니다. 그러다가 결국 이 나라가 이 좌익 세력에게, 공산주의 세력에게 완전히 지금 먹힘을 당하고 있는 이런 모습입니다. 이 나라의 모습을 보면은 바로 우리 자신들의 모습을 투영해 볼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이 나라가 그렇고 옛날 이 시대 이 고대 국가였던 이 두루가 바로 똑같이 돈 버는 데는 그렇게 밤잠 없이 그저 잠 몇 시간 자지 않고 돈 버는 데는 열심히 있었지만은 자식을 낳아보려고 하는, 자식을 바로 하나 옆에 세워보려고 하는 이런 구루하는 것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나는 구루하지 못했으면, 생산하지 못했으면 자식을 아예 낳지를 못했다는 거죠. 오늘 이 시대 하나님의 백성들이 육신의 자녀 다 대부분 있잖아요. 거의가 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두루를 통해서 이런 경고를 하셨을까요? 오늘의 한국교회만 해도 대략 천만의 교인들이 있다고 하는데 그들에게 자녀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하나님은 생산하지 못하였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이것은 하나님 앞에 자신의 나라와 또 자신의 지역사회나 또 자신의 처한 그런 환경, 또 자신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자식을 바로 생산하지를 못했다는 거죠. 하나님의 일꾼으로 생산해내지를 못했다, 키워내지를 못했다. 생산하지 못하였으면 청년 남자들을 양육하지 못하였다. 그러니까 실제로 두루가 돈은 많이 벌었지만은 어떤 외침이 있을 때 자신들을 지켜줄 만한 그런 청년 군인, 청년 자녀들을 준비시키지를 못했다는 것을 들어서 이 시대에 똑같은 원리로 아무리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자들이 뭐 축복 나는 많이 받았다, 물질의 축복을 많이 받았다 이런 말들을 한다 할지라도 형제 자식들을 하나님 앞에서 바른 신앙의 자식으로 키우내지를 못한다면 결국은 인간적 말에 두루가 바벨론이나 또는 외침에서 망하고 파괴되었듯이 인간적 말에 아무리 자신들이 어떤 하나님의 축복을 의논하면서 물질의 축복을 많이 받았다 할지라도 돈 버는데 급급하고 밤낮 없이 돈 버는데 물질을 위해서 수고를 했다 할지라도 자식들을 바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키워내놓지 못하면 또 하나님의 일꾼으로 청년 남자들을 양육해내지 못하면 또 처녀들을 생육지도 못하면 신랑으로 오실 그리스도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거룩한 그리스도의 신부로 그리스도의 처녀로 키워놓지 못하면 그리스도의 신부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처녀로 키워놓지를 못하면 어떻게 될 것인가. 마치 두루가 외침을 당해서 폐망했듯이 예수님께서 오늘 누가복음 23장 28절에 사신 말씀처럼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어라. 우리가 지난주에 여러분들 에스겔 9장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람들의 늙은이와 남녀노소, 노유와 젖먹는 어린아이가 어떻게 죽어가는 모습을 우리가 보았었습니다. 그래서 이 두루처럼 돈 버는 데만 급급하다가 자식들 교육, 특별히 신앙교육, 물론 자식들의 도덕교육도 중요합니다. 또 세상을 사랑하는 그런 어떤 교육도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세상 사람들보다 더 뛰어난 지식과 또 지혜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들은 세상 사람들을 능가해야 됩니다. 모든 방면에서 더 열심히 공부하고 더 힘을 써가지고 교육을 시킬 수 있다면 더 잘 시키고 많이 시켜가지고. 그런데 가장 중요한 교육이 뭐냐, 바로 하나님을 바로 섬길 수 있는 바른 신앙의 교육이 되지 않으면은 아무리 세상에서 돈을 많이 벌고 밤잠 없이 돈 버는 데만 그렇게 힘을 써서 돈을 많이 축적을 하고 또 어떤 세상적인 지식을 많이 쌓아놓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키워놓지 못하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청년 남자들을 양육해놓지 못하고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신부로서 거룩한 그리스도의 신부들 처녀로서 생육해 놓지 못하면은 키워놓지 못하면은 인간 종말에 두루가 마치 그랬듯이
북방으로부터는 무슨 환란같이 하겠나.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에 하신 말씀처럼 창세 이후로 없는 환란같이 하겠나. 청년 남녀들이 어떻게 될 것인가. 처녀들을 세우지도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돈 버는 데만 신경 쓰다가 자식 양육을 소홀한 자의 그 결과가 얼마나 비참하다는 것을 이렇게 말씀을 한 겁니다. 우리 여기에 더하여 이사야 51장 18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51장 18절에 이제 이사야 23장 4절 말씀에 이어서 이사야 51장 18절에 내가 낳은 모든 아들 중에, 그러니까 이사야 23장 4절에서 너는 생육하지 못하고 구루하지 못하고 이렇게 말씀이 돼 그들에게 있어서 실제로 자식이 육신의 자식들이 없었던 것이 아니었어요. 육신의 자식들이 실제로 있긴 있었지만은 자신들을 지켜줄 만한 미래 세대를 양육하지를 못했다는 겁니다. 지금 이 시대도 똑같습니다. 아까 말씀했지만은 아무리 나 혼자 나 개인 나 한 사람은 뛰어나게 열정적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내 자신을 불사를 때 하나님 앞에 내어줄 듯 그렇게 그런 모습을 보인다 할지라도 진짜 중요한 것이 다음 세대 미래 세대 내 자식들을 하나님 앞에서 영적인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집에 청년 일꾼으로 양육하지 못하면은 아무 소용이 없다. 51장 18절에 내가 낳은 모든 아들 중에 너를 인도할 자가 없고, 보세요. 얼마나 슬픈 말씀입니까? 이런 말씀이 현실일 때는 정말 울어도 몇 날 몇십 일을 울어도 눈물이 그치지 않을 정도의 슬픈 비극 아닙니까? 설령 자식이 아무리 많이 있다 할지라도 자식을 지켜줄 만하고 자신을 지켜주고 자신을 봉양하고 자신을 이끌어줄 만한 그런 자식이 없다면 얼마나 슬픈 현실입니까? 이 시대의 인생들의 모습도 거의 그렇잖아요. 고생해서 자식 키워놓으니까 자식들 그냥 돈으로 모든 걸 다 하려고 하고 양로원이나 보낼 생각이 나고 부모를 섬기고 공경하려고 이런 것은 거의 찾아보기 어려운 시대가 됐지 않습니까? 내가 낳은 모든 아들 중에 너를 인도할 자가 없고 너의 양육한 아들 중에 모든 아들 중에 그 손으로 너를 이끌 자가 없도다. 자신이 항상 젊어서 젊은 상태로 있을 것 같은 이런 착각에 빠져가지고 그리고 나 아니면 안 되고 내 세대에서 모든 것이 될 것처럼 이런 착각에 빠져가지고 후세, 후진을 미래 세대를 양육하지 못한 이런 사람들의 그 말로가 그 후일이 얼마나 비참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씀은 이 이사야 51장 17절 그 이전 말씀을 보면은 예루살렘이 깨어나기를 바라면서 탄식하는 말씀이 바로 18절의 말씀입니다. 예루살렘이여 깨일지어다 깨일지어다. 하나님의 백성이 깨어나야 되는데 깨어나지를 못함으로 인해서 네가 낳은 모든 아들 중에 너를 인도할 자가 없다는 것. 육신의 자식을 여러 낳아도 정말 자신을 후일에 자신을 바로 이끌어주고 또 인도해주고 지켜주고 봉행해줄 이런 자식이 없다면 얼마나 슬픈 비극입니까? 내가 낳은 모든 아들 중에 너를 인도할 자 같고 너의 양육한 모든 아들 중에 그 손으로 너를 이끌어줄 자가 없다다. 그래서 자식들이 자식들의 바른 신앙의 교육 신앙으로 자식들을 바로 양육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이렇게 말씀을 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울려고 하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들을 위해서 울어라. 너희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나 여러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대로 자녀 교육, 자식 교육, 특별히 신앙의 교육을 바로 시키지를 못하면은 결국 예수님께서 경고하셨던 그 말씀이 현실이 됩니다.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라고 하신 그 말씀이 예수님이 그때 경고로 가슴 아픈 그런 마음 아픈 그런 마음으로 예수님께서 하신 그 말씀이 이제는 인간 종말이 현실이 되고 마는 겁니다. 그런 날이 오기 전에 사실 울어야 되거든요. 너희 자신을 위해서 울고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는데 예수님이 울으라고 하실 때 그 시기에 울지 않으면
그 시기에 자녀를 위해서 울지 않으면 그 시기에 자녀를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서 입각해서 정말로 초자를 아끼지 말고 근실이 징계하다고 하셨으니까 근실이 징계하면서 이 시대의 이 부모 세대 육적 부모법의 영적 부모 육적 교사 영적 교사 뭔가 먼저 예수님을 만났다고 하는 이 선배 세대들이 반드시 이 시대에 가장 중요하게 해야 될 일이 뭐냐면 바로 후진양성 자녀 교육입니다. 신앙으로서 자녀를 바로 키워내는 거 이것이 이 시대에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 일은 도외시하고 혼자 뭐 깃발 가지고 다니면서 뭔가 사람들한테 보여보려 하고 그런 사람들은 거의 다 허탕 허공을 치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혼자 잘해가지고 모든 걸 잘한다면 누가 그걸 못하겠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기록하게 하셨겠어요? 자녀의 교육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겁니다. 후진양성 하나님의 일꾼 청년 세대를 키워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이겁니다. 청년 남녀를 양육하지 못해가지고 그렇게 돈만 하늘 높은지 모르고 쌓아놨던 그 도로가 망하는 꼴을 봐가면서 돈 버는데 바둥바둥하게 그게 다가 아니다. 제발 자녀들이 어디 가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자기 자녀들이 아르바이트 한다고 어디 나가서 뭘 하고 있는지 좀 세밀하게 관심도 갖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곳에 가서 일을 하고 있는지 뭘 하고 있는지 도대체 이 아이는 뭘 어떻게 하고 있는지 무슨 노래를 부르고 있는지 어떤 생활을 하고 있는지 이런 것에 관심들을 가져야 되는데 자기 돈 버는데 자기 하나 힘들다고 세상 살아가기가 물론 힘들잖아요. 힘들지만은 세상 살아가는 것이 힘들지만은 그보다 더 힘든 것이 앞으로 자식들이 신앙의 교육을 바로 받지 못해가지고 당할 그 슬픔을 생각하면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부모 세대가 세상에서 받은 돈 벌고 수고하는 것으로 인한 그런 수고, 그런 고통에 비하면 아무것도 안 해요. 훗날 마지막 환난 때 자기 자녀들이 고통 중에 죽어가는 그런 그 이 아비규환의 그런 고통에 부르짖는 소리를 생각하면은 나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다. 이 시대에 내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그런 결론을 스스로 내야 됩니다. 지금 이 시기에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제는 깨어나야 된다. 자녀를 바른 신앙으로 키워내지 못하면 어떻게 된다는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자녀를 신앙으로 양육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환란을 당했던 그 두로와 시돈 또 여러 고대 그런 유명한 그런 이 나라나 뭐 국가들 예. 그런 이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교훈을 얻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이 시대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성경 말씀에서 해답을 찾아봅니다. 우리 시편 110편 말씀을 보도록 합니다. 자녀를 신앙으로 양육하지 못함으로 환란을 당했던 그런 이 국가나 그런 민족들의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교훈을 성경을 통해서 교훈을 얻고 세계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얻으면서 우리는 이 시대에 부모 세대로서 기성 세대로서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바로 알아야 할 것입니다. 자 시편 110편 3절에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의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온다. 보세요. 새벽의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이 말씀과 아까 누가복음 이사야 23장 4절에서 청년 남녀를 양육하지 못하였다. 그 말씀과 얼마나 대조가 됩니까? 도로는 청년 남녀를 양육하지 못해가지고 자신들을 지켜줄 만한 그런 청년 젊은 군인들이 없었던 거예요. 젊은 군인들이. 그래서 오늘의 교우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의 젊은 일꾼, 이 젊은 영적 군인, 하늘 군대, 젊은 군대들이 필요한 겁니다. 교회를 지키고 가정을 지키고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나라가 육적으로 이 나라를 지키는 젊은 군인들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젊은 군인들, 젊은 영적 군사, 그리스도의 군사, 영적 군대, 하늘 군대, 젊은 군대들이 필요하다 이겁니다. 그러려면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려면은
주의 청년들이 새벽 일세 같은 주의 청년들이 하늘 군대 젊은 군대 젊은 일꾼들이 나오게 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이 이 시대에 우리의 과제가 되는 겁니다. 기성세대 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헌신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헌신 주의 백성 기성세대 부모세대 선배세대 기성세대에 거룩한 헌신이 있을 때 그 헌신 희생을 통해서 새벽 일세 같은 주의 청년들이 나오는 것이지 부모세대 선배세대 기성세대가 아무런 희생도 없이 물질의 희생도 어떤 자신이 마음 아파하기 싫어하는 것, 자녀들에게 싫은 소리 듣기 싫어하는 것, 이런 희생이 없이 어떻게 새벽에 있을 것 같은 주의 청년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청년들이 주께로 나올 수 있겠습니까? 희생이 있어야 됩니다. 희생이 뭡니까? 때로는 물질의 희생도 있어야 됩니다. 자녀를 신앙으로 바르게 교육하기 위해서는 돈을 좀 적게 번다는 건 뭐예요? 물질의 희생 아닙니까? 그런 희생도 있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돈 버는데 한번 급급하다가 자녀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조차 모릅니다. 요즘 부모 세대들이. 희생이 없다 보니까. 희생이 없다 보니까. 돈 벌어가지고 자녀들에게 그냥 밑빠진 독에 물 붓기식으로 그렇게 무한정 투입해주고 투자해주는 그것만이 자녀를 희생으로 생각을 합니다. 자녀를 하나 옆에서 바른 신앙으로 양육을 하려고 하는 이런 희생에 대해서는 생각을 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기성세대에 헌신이 있어야 됩니다. 청년 남녀들을 새벽 일세 같은 주의 청년들을 하나님의 일꾼으로 교회와 가정에서 국가에서 키워내기 위해서는 기성세대 부모세대에 헌신이 있어야 돼요. 물질의 희생 기도의 희생 희간의 희생 관심을 갖고 자녀들을 위해서 마음 아픈 것도 희생이잖아요. 그러니까 자신이 스스로 편하고 싶은 거예요. 뭐 신경 쓰기도 싫고 말 한 번 한두 번 해가지고 안 들으면은 자꾸 이렇게 말하면 자기 마음 아프다는 거죠. 근데 마음 아프지 않고 배 아프지 않고 해산의 고통이 없이 어떻게 자식을 양육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구루하지 못하였도다. 그 도로가 망하면서 그 아비규환적으로 외쳐가는 그 탄식 소리를 들어보세요. 나는 구루하지 못했다. 자녀를 낳아서 왜 구루하려고 하지 않느냐 이겁니다. 왜 자녀를 위해서 마음 아파보려고 하지 않느냐. 구루하지 못함으로 이렇게 망하게 되었도다. 그래서 지금 이 시대에 기성세대에 해야 될 일이 열일 제쳐놓고 열일 제쳐놓고 자녀 교육을 위해서 청년 일꾼들을 키워내기 위해서 교회와 가정에서 주의 일꾼을 키워내기 위해서 열일 제쳐놓고 모든 것에 우선해서 해야 될 일이 바로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겨 헌신하는 이런 헌신이 필요한 이런 시기입니다. 만약에 주의 청년들이 우리나라나 교회나 가정에서 청년 일꾼들이 세워지지 못하면 미래는 없습니다. 이 나라도 그렇고 오늘의 교회들도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 세례교회도 그렇습니다. 가정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항상 이런 상태로 다음 후일도 이런 시대로 지속이 될 것 같습니까? 시간은 흐르는데 갈수록 사람들 노쇠해져가고 세상이 얼마나 시시각고 급변하는 시대입니까? 그런데 청년 일꾼이 만약에 세워지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 그것을 두루가 망하는 광경을 통해서 보여준 큰 교훈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는 이 시대의 최고의 과제 최고의 이 시대에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가장 앞서서 가장 중요하게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바로 자녀들을 신앙으로 양육하는 것이며 주의 청년 일꾼을 키워내는 겁니다. 길러내는 겁니다. 우리 희생을 통해서 물질이 필요하면 물질을 거기에 투입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녀들을 주의 일꾼으로 키워내기 위해서 거기에는 돈을 아끼지 말고 그래야 나도 살고 자녀들도 삽니다. 앞으로 큰 환란과 재앙의 날에 주의 일꾼을 키우는데 헌신이 없으면 너도 나도 죽고 자녀들도 다 죽습니다. 이제 앞으로 그 일을 가장 중요하게 가장 우선적으로 이 시대에 해야 될 사명이 바로 우리 기성세대 사명인 것을 알고 주님 오시는 날이 가까우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환란과 재앙의 날에 심히 더 가까운 이런 때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그 앞으로 나와서 세우심을 입어서 이 시편 57편의 그 말씀처럼 새벽을 깨우는 아멘.
마음이 확정이 되어서 새벽을 깨우는 그런 사명자들을 주 앞에 세워내는 이런 사명을 위해서 우리가 무엇보다도 우선적으로 힘쓰고 있어서 새벽에 있을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 앞으로 나오는 이 일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